병 만들고 잘 던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저께는 이병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잘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병 만들기가 오늘의 레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배웠던 그 내용의 포인트들만 아주 간단하게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오늘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벽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근육의 저항이라고 했어요. 코일링이 만들어지고 그런 근육의 저항이 이제 그 벽이라는 건데, 이 벽이라는 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자, 왼쪽 허벅지 있죠? 이 왼쪽 허벅지가 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을 해서 그대로 팔이 내려오면서 이 벽에 손이 부딪히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클럽 헤드가 팡! 튕겨나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이 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이라는 게 생겨야 제어가 되고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벽을 만드는 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근육의 저항이 많아지려면 일단 클럽이 여기 있고 하체, 팔, 상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각각의 포인트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제일 먼저 하체에서는 지면 반발력이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오른쪽에 있는 힘이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백스윙이 됐을 때 왼쪽 무릎과 왼쪽 골반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끌려가거나 무너지지 않고 최대한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바로 이동을 할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고요. 그리고 얼만큼 밟아야 되느냐? 제가 연습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 클럽 헤드를 이렇게 엎어놓고, 자, 왼쪽 발 앞쪽으로 밟은 상태에서요. 다운스윙이 됐을 때 몸통을,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밀어서 왼쪽이 탁 밟히게 되면 여기까지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거나 또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벽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백스윙이 들어서 다운스윙 때 탁! 요 정도. 요 정도가 밟히는 느낌이 나면 그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팔이에요. 팔 또한 최대한 오지 않는 게 근육의 저항, 즉 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스윙을 했을 땐 최대한 그대로 있지만 팔이 안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에 들어서 움직이진 않지만 내가 팔로 끌고 오는 거랑 이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몸통이 움직여서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간격을 유지해서 들어오는 다운스윙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근육의 저항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상체죠. 이 상체 또한 정면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몸이 움직이게 되면은요, 근육의 저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정면을 유지하는 것보다, 물론 정면을 유지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면 유지보다 이 흉추가 오른쪽을 좀더 바라본 상태에서 내려와야지만 근육의 저항력이 많아서 왼쪽이 훨씬 더큰 힘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 하체, 팔, 상체 이렇게 해요. 그럼 지금처럼 왼쪽 허벅지가 딱 밟히는 이 벽을, 즉 제어를 시킬 수 있는 이 벽을 만드는 동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벽을 만들기예요. 정리가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한 번에 착 됐죠? 네. 착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레슨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 없이 던지셔야 돼요. 근데 원 없이 던지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잘못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즉내 나름대로는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던짐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못 던지면서 스피드는 나는 것 같지만 방향성을 잃는 그런 던짐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몸을 잘못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의 움직임입니다. 일단 문제점부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스윙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보기에는 잘친것 같죠? 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예민하게 했었거든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확 티는 안 나게 했어요. 근데 네. 제가 한 손 스윙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자, 어떤 식으로 제가 스윙을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뭐가 틀린 거예요? 팔이 나가면서 던져진 거죠. 네. 네. 그죠?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클럽 헤드를 던진 게 아니라 뭘 던진 거죠? 클럽을 던졌어요. 그렇죠. 클럽, 즉 클럽을 잡고 있는 이 팔을 던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리가 많이 나기 위해서는 내가 던질 때도 이 클럽 헤드가 공적으로 와서 착 이렇게 나가주는 이런 힘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는 던진다고 던진 거죠. 그죠? 던진 게 이렇게 던져진 거죠. 이렇게 팔이 그렇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팔이 던져지니까 클럽 헤드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늦게 따라올 테고요. 그리고 늦게 따라온 상태에서 사실은 공이 맞아요. 공이 맞지만 밀고 간 상태에서 여기서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스죠. 릴리스가 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안 실리는 당연히 안 실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내 나름대로는 엄청 잘 던진 것 같지만 사실 잘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을 던진 거예요. 팔을 던지고 클럽 헤드가 이렇게 탁 쳐주면서 던져지는 게 아니라 팔을 던져지고 실제로 임팩트가 됐을 때는 공이 그대로 밀려나가는 힘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돌아가는 힘이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을 던지는 분들도 있고 또 상체를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상체. 스윙을 보여드리면 잘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상체가 조금 먼저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확 네. 돌아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들어서 벽을 만들었다가도 상체가 확 돌아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벽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상체가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벽이 지탱을 해주지 못하고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지탱을 잘하는 벽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어가 된다고 할지언정 상체가 가버리면 그 제어가 다시 없어지기 때문에 클럽 헤드에 대한 스피드는 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체도 그래요. 하체도 내 나름대로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잘 와갖고 이제 하체를 회전해야 된다, 뭐 빨리 돌려야 된다, 그래야 거리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하체를 세게 돌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보통 세게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탱을 한 상태에서 제어를 해서 클럽 헤드를 던지기보다는 하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펴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하체가 펴지면서 내 상체가 뒤로 오게 되고 내 어깨 라인이 뒤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뒷땅 또는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탑볼을 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벽을 탁 잘 만들었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요. 바로 손목이에요. 손목. 이제 클럽을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손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던지세요. 빨리 던지세요. 세게 던지세요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오른손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손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 때 벽을 잘 만들어 놓고도 여기서 던질 때 어떻게 던지냐면 오른손을 엎어서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뒤쪽에서 클럽 헤드가 앞쪽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엎어 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벽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설사 스피드가 는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으로 던지는 부분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이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던지는 분들도 많아요. 백스윙 들고 또 벽을 만들었지만 던졌을 때 이렇게 밑으로 던지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오른손을 사용해도 왼손이 덮여 맞게 되고 밑에서 위로 밑으로 던진다고 해도 왼손이 막히게 되면서 클럽 헤드가 실제로는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클럽 페이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아무리 내가 벽을 잘 만들어도 잘못 던지게 되면 내가 벽을 잘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던져야지만
이 벽을 만들어서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높이고 비거리를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성과 가치.